만큼 가치가 있다. 제가 만물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물건은 돈의 만큼 가치가 딱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춘만물들에게 조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과연 우리나라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 다이소 제품 98% 이상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이소 제품에 2,000원짜리 칼이 있습니다. 과연 2,000원짜리 칼은 얼마나 잘릴지, 저번 영상에서 국산 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다이소 칼들은 얼마나 잘릴지 한번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는 영상이고요. 다이소에 가니까 또 2,000원짜리 가위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는 2,000원짜리 가위랑 국산 5,000원짜리 가위랑 그리고 도루코에서 나오는 가위랑 그런 비교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영상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5,000원짜리 칼, 다이소에서는 최고 칼인 것 같아요. 이 5,000원짜리 칼은 또 얼마나 잘릴지, 2,000원, 5,000원 하는 이런 다이소 제품들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비교할 건 도루코랑 다이소 겁니다. 도루코 거 새 거를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도루코는 포장부터 좀 튼튼하게 나오긴 하는데, 도루코 칼을 하긴 꺼냈고요. 자, 우선 2,000원짜리 칼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다이소 2,000원짜리 칼. 그리고 다이소 5,000원짜리 칼. 뜯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있네요. 초보자들이 뜯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걸 좀 쉽게 뜯는 방법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소 이런 거는 뜯을 때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못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려다가는 잘못하면 날에 다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이소 가위 2,000원짜리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우선. 자, 다이소 가위 2,000원짜리 먼저 시험하겠는데 소리는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싹싹. 여기에 고기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 톱처럼 이렇게 줄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좀 많이 둔탁하긴 합니다. 정말 힘을 많이 줘야 잘리는 느낌이네요. 이런 플라스틱 종류를. 포장을 예쁘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벗겨내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네요. 자,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냐? 우선 간단하게 종이부터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힘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5,000원짜리였고요. 방금은 2,000원짜리입니다. 확실히 2,000원짜리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5,000원짜리 확실히 힘이 들어가는데 일반 요런 칼들은 그냥 일반 보통 요런 칼을 추천하는 용도로 쓰시기에는 그냥 뭔가 한 번씩 칼은 필요한데 그냥 나는 많이 안 쓴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 보통 자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취하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이라가 크게 잘 되는 칼들은 아니지만 그냥 싼 맛에 그냥 자취하면서 편하게 쓰기 좋은 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도루코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도루코가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나갑니다. 그리고 확실히 남은 게 현재 중에서 남은 게 나름 제일 잘 쓰러네요. 도루코 날이 가장 민첩하게 잘 죽인다는데 오늘따라 도루코가 잘 안 먹어주는 날이네요. 자, 그러면 당근을 한번 썰어볼게요. 다이소 칼과 국산 칼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 당근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당근 출동! 짜잔! 당근이 나왔습니다. 자, 도사장 영상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당근까지 구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가격 대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2,000원, 5,000원, 8,000원, 12,000원입니다. 그거 3,000원이야. 네, 감사합니다. 자, 2,000원 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원 칼 얼마나 잘 될까요? 제가 과거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요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 요리 경력이 한 그래도 한 7년 이상은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 밥을 먹다 보니까 요리에 손 댄게 되는데 제 조선왕의 칼질 실력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2000원짜리 칼도 정말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느낌. 그렇다면 제가 2000원에 가장 가까운 게 국산 창칼입니다. 국산 창칼. 각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작아도 드는 게 틀립니다. 1000원도 주고 국산 칼 씁시다. 그리고 자, 다이소 5000원짜리 칼. 확실히 빨간색 자루에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듭니다. 2000원짜리보다는. 자, 한번 잘라볼게요. 확실히 2000원짜리보다는 나간 느낌이 틀리는데 3000원짜리 남은 창칼보다도 나가는 게 좀 뚱딱하게 나가네요. 뚱딱하게 나가요. 뭔가 확실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뭔가 정말 뚱딱해요. 이게 칼로 쓰리는 건지 급할 때 가위로 요리를 할 때 쓰리는 느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좀 둔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국산 남원칼. 제가 저번 영상에 추천드렸던 남원칼. 싹싹 나가는 느낌. 힘이 확실히 덜 들어요.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덜 듭니다. 힘이 손목에 힘이 확실히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국산칼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최고로 추천드렸던 도로코 칼들. 그냥 나가는 느낌. 보자. 남은 칼이랑 비교해서 가장 비슷비슷하게 잘 듭니다. 근데 남은 칼이 좀 더 크고 요게 좀 더 작게 나왔죠. 사이즈가. 그래서 일반 크게 요리를 많이 안 하시고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로코 칼들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과연 그러면 현재 이 영상에서 제가 배웠던 2000원, 5000원 다이소 칼, 8000원, 12000원 국산 칼, 이렇게 4종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2000원짜리 칼 솔직히 정말 자취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는 칼이고요. 그냥 일반 무밭에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막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0원짜리 칼 쓸만하실 것 같고, 5000원짜리 칼 나는 정말 5000원밖에 없어서 5000원짜리 칼을 막 못 산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요정도 좀 큰 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좋고, 차라리 5000원 안에서 괜찮은 칼을 쓰고 싶다, 요리를 몇 번 안 한다, 그냥 남은 창칼 같은 거 하나 시장에 지나다니다가 보이시면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다이소 칼은 다른 제품들도 다이소 제품들을 리뷰를 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칼 종류에서는 국산 칼에게는 밀리긴 밀립니다. 그냥 싼 맛에 쓴다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돈을 주는 만큼 가치가 있다. 제가 만물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물건은 돈의 만큼 가치가 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000원, 12,000원짜리 제품들이 확실히 일반 다이소 제품보다는 성능은 월등히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